안녕하세요. 시프렌즈 TV입니다. 춘천의 속살을 보다. 2020년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1회,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으면서 춘천의 속살을 보고 왔습니다. 1회차입니다. 선비들의 산책로, 소양로, 역사, 이야기길. 고려 무인 정권 시대,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권력 침탈의 야욕에 몰입할 때 왕의 외할아버지 이자야는 탈속의 최적지인 춘천을 찾아 문수사를 창건하고 쇠락해가는 고려의 앞날을 안타까워하며 관동 유람길에 나선 수많은 병사들이 첫 번째로 찾은 곳도 춘천입니다. 웅곡 원천석이 남긴 시를 통해 알려지는 향교와 소양종의 역사, 이자연의 흔적을 따라 관동 유람의 첫 번째 여정지로 춘천을 찾은 매월당 김시습, 백사 이항복, 청음 김상원 등 고려와 조선을 망라해 수많은 명사들이 찾았던 춘천의 소양로와 봉이산. 이 서양한 처녀는 실존 인물이라는데. 네. 소양강의 명소들과 어울리는 춘천의 역사 파노라마 산책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소양로 역사공원 개인 직결에서 총 거리 4.2km.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50분, 걷기 2시간 20분에 공연 30분 포함입니다. 코스는 소양로 역사공원을 출발해 소양로 근대거리, 소양로 성당, 구 캠프페이지 담장, 근화동 당간지주, 시인의 길, 소양강 스카이워크, 소양 2교, 소양 1교, 소양로 비석군, 소양종까지 총 4.2km의 소양로 역사 이야기길을 걷고 왔습니다. 모퉁이 프로젝트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춘천역사문화연구회가 주관, 춘천시가 후원하는 춘천의 속살을 보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오늘이 첫 해예요. 첫 해? 네. 올해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춘천의 걷기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색의 길은 올해 처음으로. 아,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네. 오래된 길과 역사.